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DSP 연구실 석사과정 최정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딥타임이라는 이름을 가진 딥타임 인덱스 메타 러닝 폴 넌스테이셔너리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2022년 7월에 아카이브에 올라온 논문이고 Salesforce.com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그럼 논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세미나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논문이 Salesforce.com에서 나온 논문이기 때문에 현재 작년 현재 시점 기준으로 작년에 2021년에 Salesforce.com에서 발표한 타임 시리즈를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인 MerLion이라는 라이브러리도 논문 소개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alesforce.com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살펴보면, Salesforce.com은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이라고 적혀있는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SaaS 업체로서, SaaS라는 말은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라는 말의 약자로 사용되는데, 프론트 엔드 유저에게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세일즈포스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라고 할수 있으며, 오른쪽에 보시면 셀렉트 허브라는 소프트웨어 인덱스를 제공하는 지표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CRM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순위에 높은 점수에 랭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세일즈포스닷컴에서는 활발한 리서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저널이나 유명 컨퍼런스의 논문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는데요. 저희 DSP 연구실 세미나에서도 Salesforce에서 발표한 논문이 소개되었습니다. 최근에 김진아 석사 과정이 소개했던 코스트라는 논문이 있고, 작년에 이유경 박사 과정이 소개했던 코코라는 모델도 Salesforce에서 발표한 논문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럼 Salesforce에서 나왔던 머신 러닝 라이브러리 중 하나인 MerLion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논문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MerLion이라는 라이브러리는 안에 하단에 보이시는 이 주소에서 데모 버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Anomaly Detection 또는 Forecasting Task를 선택을 하고 데이터와 데이터 서브셋 그리고 모델을 선택을 해서 직접 해당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의 성능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MerLion은 이 하나 처음부터 다섯 가지의 이런 크게 나눠보면 프레임워크와 파이프라인을 보실 수가 있는데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레이어입니다. MerLion은 독자적인 데이터 스트럭처를 사용을 합니다. Pandas의 데이터 프레임과 공유를 하며 Pandas의 데이터 프레임에 데이터 인덱스를 사용을 함으로써 독자적인 데이터 스트럭처 구조를 제공을 하고 또한 이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전 처리 과정에 대한 라이브를 제공을 합니다. 제공하는 패키지 해당 기능으로는 결측치 변환, 인덱스 얼라인에 대한 검증,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과 무빙 에버리지 스무딩 등의 전 처리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모델 부분에 있어서는 Anomaly Detection 모델과 Forecasting 모델을 제공을 합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Anomaly Detection 모델 하단에 그 Forecasting 모델을 먼저 수행을 해서 Forecasting 베이스드 기반의 Anomaly Detection 모델을 제공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AutoML 기능도 제공을 하게 되는데 Forecasting의 모델에 사용되는 파라미터, 하이퍼파라미터라고 할수 있는 회귀 개수, 차분가, 무빙 에버리지가, seasonal, auto regressive 파라미터 등을 AIC 그리드 서치나 스테바이즈 서치 등을 통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탐색을 할수 있도록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erLion이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유명했던 딥러닝 모델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통계 모델을 포함을 해서 포캐스팅 알고리즘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음을 이렇게 모델을 제공하고 후처리 기능인 포스트프로세싱도 제공을 합니다. 다양한 모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모델에서 수행했던 결과를 칼리브레이션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한 스레시홀드 값은 유저 컴파일러블 어그리게이트 알람으로 설정을 해서 사용자가 직접 스레시홀드를 지정할 수 있는 기재적용을 합니다. 다양한 모델이 칼리브레이션을 통해서 값을 변환해서 후처리를 통해서 공통된 값으로 칼리브레이션이 될수 있기 때문에 각 모델들을 방상불하는 방법도 제공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방상불을 수행할 수 있는데 각 스텝에서 예측했던 평균값 혹은 중위값을 사용을 하거나 데이터셋의 트레이닝 테스트에서 분할을 하고 평가를 해서 가장 높은 성능을 가졌던 모델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상불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또한 evaluation pipeline 쪽에서 보시면 point wise, point adjusted, revised point adjusted metric을 제공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장표가 이 머라이언의 특징을 잘 나타낸 장표라고 할수 있는데 기존에 있던 다른 라이브러리와는 구별되게 다양한 기능을 통합해서 제공할 수 있다라는 라이브러리임을 알수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 머라이언 라이브러리는 기존의 방법들을 잘 적절하게 구성을 하고 연결을 해서 개발자의 편의성에 포커싱을 하는 라이브러리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엔드투엔드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로서 데이터 로딩부터 모델의 무브먼트 트레이닝, 포스트 프로세싱, 그리고 퍼포먼스 이발리에이션까지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러신러닝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한다라고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논문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트로덕션입니다. 저자는 논문에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어프로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인데,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은 기존의 프리비어스 밸류에 대한 펑션을 사용을 해서 타임 시리즈를 예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는 뷰럴 포캐스팅 어프로치가 해당될 수 있는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LSTM 모델 혹은 최근에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에 많이 사용되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시리즈 포캐스팅 어프로치로는 타임 인덱스 베이스 모델이 있습니다. 이는 타임 시리즈 리그레션 모델, 즉 회귀 모델과 같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타임 인덱스와 타임 시리즈의 밸류를 래핑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현재 그림에 보시는 것 같이 y 값은 a 플러스 b x 값으로, 여기서 x는 타임 인덱스가 될 텐데, 이렇게 타임 인덱스와 타임 시리즈 밸류를 매핑하는 함수를 통해서 예측을 수행하는 접근 방법을 말합니다. 타임 인덱스 베이스드 모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continuous signal function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스무스하게 변화가 가능하고 continuous space에서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signal representation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parametric representation 펑션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 yt는 ft 플러스 ypt 혹은 yt는 트렌드, 그런 기간, 주기성, 공유일 혹은 변칙성에 대한 나타내는 parametric 변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time index based 모델은 학습이 단순하지만 제한적인 캐파시티를 가지며 복잡한 타임 시리즈에는 적합시키기 어렵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프리 디파인된 사전 정의된 리프레젠트 펑션을 가정하기 때문인데요. 과거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엑스트라폴레이션을 수행하기 때문에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문제에서 문제가 될수 있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즉 분포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낮은 성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딥러닝이 뉴럴 네트워크로서 그 FT 함수를 파라메터라이즈 하고 데이터로부터 리프레젠테이션 시점 학습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는 복잡한 펑션을 근사할 수 있는 익스프레시브 리프레젠테이션 펑션을 갖도록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딥러닝에 대한 솔루션도 딥러닝으로 해결하게 되는 이러한 솔루션도 아래 두 가지 한계점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리프레젠테이션 펑션은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가지 못한다는 점과 그리고 넌스테이셔너리 혹은 예측의 길이가 길어진 롱 시퀀스 타임 시리즈에서
여전히 예측 성능이 저하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메타러닝 형태의 옵티마이징 엑스트라폴레이션 로스를 사용합니다. 데이터로부터 펑션을 리프레젠테이션을 직접 학습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메타러닝 형태 포뮬레이션으로서 구조가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로컬리스테이션을 위한 디스트리뷰션에서 어댑테이션을 수행을 함으로써 글로벌한 메타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또한 뒤에서 설명드릴 인플렉시트 뉴럴 리프레젠테이션 그리고 랜덤 퓨리어 피처 레이어를 사용을 해서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서 타임 시리즈 인풋 값이 타임 시리즈 인풋 값이 하이 프리퀀시 정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러스 폼 리지 리그레서가 앞서 정의했던 메타러닝 포뮬레이션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본 방법론이 구성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관련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며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러닝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메타러닝은 러닝 투 런이라는 단어로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위 주변 중앙에 보이는 이 그림은 메타러닝을 설명하는 데 많이 사용되는 그림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이 그림은 브라크와 세자네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세 가지의 예제를 보고 각각의 브라크의 작품의 세 가지, 세자네의 그림 세 가지 작품을 보고서 테스트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인간은 이것을 보고서 아, 이 그림은 브라크가 그린 것이다라고 추론을 할수 있습니다. 이 메타러닝은 이렇듯 일부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학습 방법론을 목표로 합니다. 메타러닝의 구조를 살펴보면 일단 먼저 메타러닝은 이두 가지로 구성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메타 트레이닝 태스크와 메타 테스팅 태스크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요. 메타러닝에 사용되는 메타 트레이닝 태스크에는 각각의 태스크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각 태스크 안에는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이 다시 구성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메타 트레이닝 테스팅 태스크에서도 각각의 테스트가 존재를 하고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이 각 태스크 안에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테스트 셋들은 퓨샷 트레이닝 셋으로 소수의 데이터 셋이 존재하는 걸볼수 있고 일반적인 트레이닝과 테스트 데이터 셋 같이 이 테스팅 태스크에서 보는 데이터 셋은 한번더 보지 못한 언신 태스크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하라는 식을 통해서 이 메타러닝이 수행하고자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 메타러닝은 옵티멀 세타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옵티멀 세타 파라미터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시스템을 보시면 세타를 갖는 함수에서 DITR, 즉 매치 트레이닝 태스크에서 잘 접장할 수 있는 phi i가 주어져 있을 때, 테스트 셋 데이터에서도, 테스트 데이터 주어졌을 때, 이 phi가 각 태스크별로, log likelihood를 sum을 했을 때, x 값을 갖게 하는 그 optimal seta 값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메타러닝에서는 데이터 셋이 계속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시 중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선 메타 트레이닝 태스크 안에 있는 태스크에서 트레이닝 셋은 서포트 셋이라고 부르고 테스트 셋은 쿼리 셋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메타러닝에 대해서 짧게 간략하게만 리뷰하는 관점 소개해 드렸는데 이 메타러닝이 다른 비슷한 유사한 개념들과 조금은 혼동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개념들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퓨전 러닝입니다. 이 퓨전 러닝이란 소수의 데이터를 학습을 하여서 인퍼런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메타러닝과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트랜스퍼 러닝은 메타러닝과 다르게 프리트레인 모델을 먼저 생성을 해서 소수의 데이터로 파인튜닝을 하는 방법을 우리는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메타러닝은 여러 태스크를 학습을 시켜서 태스크 간의 관계와 차이를 잘 학습을 해서 다양한 태스크에서 범용적인 모델을 생성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즉, 요세 가지 개념들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이 트랜스퍼 러닝과 메타 러닝은 모두 필터 러닝을 위한 알고리즘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트랜스퍼 러닝과 말씀 메타 러닝에 대해서 이 그림과 수식으로 조금 더 비교를 해보면, 이 트랜스퍼 러닝은 먼저 사전에 학습된 프리트레이닝 그런 파라미터가 새로운 태스크에 파인튜닝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파이 세타는 파이는 프리트레인 된 파라미터의 세타에서 세타와 트레인 데이터셋의 그라디언트로 업데이트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타 러닝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퍼러닝과 다르게 트레인 탭과 세타를 가지고 각각의 서포트 셋에 대해서 어댑테이션을 하는 과정을 가지고 세타를 그래디언트로 한 후에 요거를 가지고 테스트 셋과의 로그 값이 로스 펑션이 각 태스크에서 최소화되는 지점을 찾는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 그러면 이제 또 트랜스퍼 러닝과 멀티 태스크 러닝이 조금 더 혼동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두 가지를 한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트랜스퍼 러닝은 소스 태스크로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타겟 태스크로 널리지 트랜스퍼가 일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 멀티 태스크 러닝 같은 경우에는 각 태스크가 최적의 옵티멀 파일을 공유하는 형태를 갖고 다수의 태스크에 최적화된 파란색 파일을 찾기 위해서 날리지를 쉐어링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메타러닝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기 위해서 다른 개념들도 조금 비교해 보았는데, 다시 메타러닝으로 돌아와서 본 반복론의 주요 기저가 되고 있는 메타러닝 중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 어프로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러닝은 메트릭 베이스, 모델 베이스,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 어프로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중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 어프로치에는 MAML이라는 모델 어그노스틱 메타러닝이라는 유명한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은 그라디언트 센터를 통해서 학습하는 어떠한 모델에도 적용이 가능한 방법인데요. 이 그림이 그 모델의 그 개념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세타는 각 태스크에 대해서 노스 값이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요 점을 잘 보시면 각 태스크에 대해서 최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각각의 태스크 하나에 최적의 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태스크에 빠르게 어댑테이션 할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델 어그너스틱 메타러닝은 특정 태스크에서 퓨전 러닝을 통해서 빠르게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수 있는데, 모델 어그너스틱 메타러닝의 알고리즘을 잘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루프의 이너 루프를 먼저 살펴보면은 이 퓨샷 러닝을 통해서 샘플 태스크에 대한 퓨전 러닝을 통해서 베이스 러너가 먼저 학습을 하게 되고, 아웃풋 루프에서 메타 그래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그래디언트 센트를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메타 러너가 학습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아래에 보시는 것과 같이 샘플 데이터를 통해서 업데이트로 최적의 세타, 옵티마이 세타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학습하는 방법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델은 미분을 두번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매우 크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플리시트 뉴럴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리시트 뉴럴 리프레젠테이션은 정보를 뉴럴넷으로 표상을 하거나 데이터 형태로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지 데이터를 예를 들어 보면, 특정 픽셀의 좌표를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RGB 아웃풋 값으로 나타나게 해서 그 이미지 정보를 갖게 하는 방법을 말을 합니다. 즉, 이렇게 되면 뉴럴 네트워크의 그 파라미터 정보가 이미지 정보와 똑같이 같은 정보를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뉴럴넷을 통해서 로우 디멘션에서 하이 디멘션의 컴플렉스 펑션으로 매핑을 해서 표현이 가능한데, 그림의 동영상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좌표계의 값을 MFB를 통해 통과를 시켜서 시킨다면 3D 구조의 정보도 나타낼 수 있고, 이 데이터 자체가, 이 뉴럴 네트워크 파란트 자체가 이 데이터를, 정보를 갖는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computation complexity와 메모리 코스트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퓨리의 피처링입니다. 퓨리의 피처링은 코디네이터 스페이스 포인트에서 프리퀀시 스페이스로 인베딩할 수 있는 펑션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트랜스폼 아키텍처에서 사이노소이달 펑션을 통해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하는 함수가 퓨리의 피처링의 펑션이라고 할수 이런 퓨리의 피처링 맵핑은 랜덤 매트릭스 B에 인풋과 X를 곱해서 사인과 코사인을 정하는 적용을 하는 하나의 프로시저로 나타낼 수 있고, 지금 화면 중앙에 보이시는 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퓨리 피처링에 대한 효과를 나타낸 영상인데요. 이 하단에 주석의 영상의 출처와 논문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의 저자가 올리 업로드한 유튜브 영상인데, 스탠다드 인풋을 퓨리 피처링 인풋을 통해서 거친 뒤 MLP에 통과시키게 되면 놀라울 정도로 높은 학습 성능을 갖는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일반적인 MLP 구조를 학습을 시킨 이미지와 퓨리 피처링을 거친 MLP 중에서 학습시켰던 이미지가 이터레이션 1회까지의 화면을 살펴보면 정말로 빠른 시점에 빠르게 적합이 되는, 잘 피팅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퓨리의 피처링이 어떠한 기저를 가지고 그런 좋은 효과를 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은 뉴럴 네트워크의 인풋값이 주어졌을 때 랜덤하게 인스턴스 값이 주어졌을 때 x, y 값에 대한 출력 분포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만약에 뉴럴 네트워크의 간단한 구조가 아니고 위스가 넓은 구조를 갖게 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우시안 분포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를 무한한 길이를 위스를 가진 네트워크로 한다면 가우시안 프로세스와 동일하다고 볼수 있고, 이는 커널 리그레션과 트레이닝 네트워크 자체가 커널 리그레션이 될 수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즉, 넓이가 만약 무한대로 간다면 뉴럴 탄젠트 커널로 분석이 가능하고, 퓨리의 피처는 이 뉴럴 탄젠트 커널의 위세를 튜닝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뉴럴 탄젠트 커널은 수학적 증명을 통해서 이렇게 아래와 같이 두 개의 입력 벡터가 주었을 때 입력 값을 내적을 한 뒤에 스칼라 펑션을 적용한 형태라고 할수 있는데, 퓨리의 피처의 그 함수 값을 보면은 이 각각의 x, y의 인풋 값이 주어졌을 때 내적을 하게 되면 다음과 식과 같이 코사인 b의 x, y, x, y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뉴럴 탄젠트 커널 값과 이 값을 매칭을 시켜보면 뉴럴 탄젠트 커널의 퓨리의 피처링을 쓰인 값을 넣으면 이 코사인 b의 x, y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말을 정리해 생각을 해보면 퓨리의 피처링을 거친 NTK, 즉 뉴럴 탄젠트 커널의 아웃풋 값은 이두 입력 벡터의 차이에 영향을 받는 스테이셔널이라는 값이다 라고 할수 있고, 사이너소이드 함수의 주기를 조정하는 B 값에 영향을 받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B 파라미터를 통해서 커널의 위스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사이노소이드 함수가 주기 조정을 통해서 적절한 모델을 적절하게 피팅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인데, 화면에 보시면 퓨리의 피처 프리퀀시, 즉 주기의 스케일 값을 조정을 해서
모델이 잘 적합시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스케일링을 조정을 통해서 언더피팅이 되지 않고 오버피팅이 되지 않는 지점을 잘 찾아서 모델의 정확도를 제대로 풀수 있는 방법이 이 3D 피처링의 특징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델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의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타임시리즈 포캐스팅 문제를 메타러닝의 포뮬레이션으로 변한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타임시리즈 데이터를 먼저 각각의 태스크로 정의하게 됩니다.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은 이각 태스크는 룩백 윈도우 그리고 forecasting over horizon length, 즉 horizon forecast horizon 파트 이두 가지 구간으로 나눠서 하나의 태스크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즉 T 시점이 있을 때 룩백 윈도우와 그 앞선 다음 일지의 포인트로 변경할 수 있는데 L의 길이에 갖는 룩백 윈도우를 다음과 같이 대신할 수 있고 H의 길이를 갖는 horizon forecasting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태스크는 룩백 윈도우와 포캐스트 호라이즌의 페어의 형태로 태스크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타임 인덱스 베이스 모델이기 때문에 타임 인덱스 값을 가지고 타임 시리즈 밸류의 값을 나오는 인풋과 아웃풋이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갖게 되는 모델입니다. 따라서 앞서 정의했던 태스크에 대한 데이터셋을 노테이션을 살펴보면 서포트 대신 룩백 윈도우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이 노테이션을 할 수가 있고 쿼리셋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노테이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했던 태스크를 가지고 논문에서는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을 메타러닝 문제의 형태로 변환하게 되는데 forecasting 모델 F가 있고, 그 메타 파라미터를 phi, 그리고 베이스 파라미터를 세타라고 하고, 인덱스 T를 각각의 위치, 각각의 룩백과 호라이즌 윈도우, 즉, 이 T 값이 여기에 있을 때, 중앙에 있을 때, 왼쪽에 있는 게 룩백 윈도우가 되고, 오른쪽에 있는 게 호라이즌 윈도우가 있을 때, 가운데 값이 T 값이라고, 인덱스 T 값이라고 정의를 해보면, 아래 같은 식의 메타러닝 포뮬레이션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포뮬레이션을 조금 더 살펴보면 최적의 베이스 파라미터 세타 t를 옵티말 t를 사용을 하고 파일을 사용을 해서 얻은 함수 값과 통해서 얻은 함수를 통해 나온 출력 값과 y 값의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파이 세타 옵티말 값을 찾게 되는데 이 서메이션을 결국에는 쿼리셋, 즉 호라이즌 윈도우 데이터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정리하면 베이스 파라미터 최적의 베이스 파라미터 옵티멀 세타를 사용을 할때 쿼리셋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최적의 메타 파라미터를 탐색을 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베이스 파라미터, 즉 옵티멀 세타는 아래 제약식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서포트셋 데이터셋을 통해서 먼저 최적의 베이스 파라미터를 찾는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펑션을 잘 보시면 세타와 t를 가지고 t에 대한 f 함수 값과 y 값의 로스가 최소화하는 값을 갖도록 하는 세타 옵티멀 세타를 찾는다고 정의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 풀어야 하는데 한 가지 이 제약시 이 식의 한 가지 하이포테시스는 세타와 파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룩백 윈도우 학습을 할때 좋은 엑스트라폴레이션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세타가 이 옵티멀 파이를 컨디셔널한 조건에서 세타 값을 찾는 방식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가정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 설명을 진행을 하며,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본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게 됩니다. 즉, K레이어를 갖는 MLP 구조의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데, 타임딕스 타워 값이 주어졌을 때 출력 값이 y 타임스지 밸류 값을 얻게 되는 하나의 인플렉시티 뉴럴 리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포캐스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잘 알고 있는 이 뉴럴 네트워크는 렐루 액티베이션 함수를 사용한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데, 처음에 if 값이 들어올 때 타임딕스 값에 필리어 피처를 사용을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단순히 필리어 피처링을 사용하지 않고 필리어 피처를 컨캣하는 구조를 사용을 했는데, 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점은 하이퍼 파라미터가 언더 훗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함수 구조를 사용, 필리어 피처링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콘케트네이트된 구조를 사용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MLP 레이어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MLP 레이어, 즉 랜덤 필리어 피처링을 통과한 이후에 K계의 레이어를 갖는 모델에서 마지막 레이어를 제외하고 그전 레이어까지의 가중치들을 메타 파라미터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레이어에서 Y값 출력으로 받는 가중치를 베이스 파라미터라고 정의를 그렇게 되면 이제 먼저 메타러너를 학습을 하게 되는데, 메타러너는 인풋 값을 받았을 때 Z값이 나오는, 즉 인풋 값을 주어졌을 때그 데이터셋의 마지막 값이 주어지기 전에 피처 값을 표상하는 그 하나의 러너를 메타러너라고 정의해 볼수 있습니다. 이 메타 파라미터를 갖는 러너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타임딕스 값을 주어졌을 때 가중치를 학습을 하게 돼서 마지막 Z값, 마지막 레이어의 Z값을 표현하는 것을 메타러너다라고 정의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메타러너는 서포트셋을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는데, 서포트셋 데이터를 인풋 값으로 갖게 되면 결국에 나오는 최종 값 Z값은 서포트셋의 피처를 나타내는 값이 되고, 이 Z값은 다음과 같은 노테이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Z값을 얻게 되면 이 Z값과 W값을 통해서 Y값을 얻게 되는데, 최종적인 Y값을 얻게 되는데, 이 구조에서 리치 리그레션이 사용이 됩니다. 즉, ZK의 W를 곱한 값에 레귤러라이제이션을 더한 값이 즉 리치 리그레션 형태가 되는데, 이두 가지의 리치 리그레션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W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W 값은 이 리치 리그레스의 크로스통 형태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마지막 뒤에 보이시는 것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마지막 레이어 값은 Z 값과 W 값을 통해 Y 값을 얻게 되고, ZW 값과 Y 값의 차이가 최소화하는 W를 찾는 게될 것이고, 그때 리치 레그레션 형태의 레귤러라이즈를 사용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마지막 W 값은 미분을 통해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값에 대해서 커리셋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커리셋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커리셋을 넣었을 때이 W 값에 대한 베이스 파라미터를 학습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Y 값은 Z 값과 WK 값의 곱으로 나타내고, 이 W 값은 앞서서 구했던 값으로 대입을 해보면 즉 크로스펌 형태의 솔루션이 되게 되고, 요 값은 메타 파라미터 5로 그라디언트 업데이트를 가능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즉, 이 메타 파라미터 5를 그라디언트 업데이트를 통해서 우리는 최적의 옵티멀 파일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먼저 룩백과 호라이즌 데이터를 페어로 하는 태스크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룩백 데이트의 메타 러너를 입력 값으로 사용을 해서 마지막 레이어, 즉 마지막 레이어 K의 W 가중치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리니어 리그레서 형태로 레귤러라이저를 통해서 W 값을 찾도록 합니다. 이렇게 구한 W 값과 메타 러너의 를의 값을 통해서 메타런의 아웃풋 값으로 최종 값인 yt 값을 구하게 되는데, 이때의 로스를 계산해서 파일, 즉 메타런의 파일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으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방법으로 진행하는 모델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실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테스틱 데이터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리니어, 큐빅, 그리고 사이노소이드 함수에 대해서 모델이 예측한 결과에 대한 표입니다. 보시면 가운데 지점을 나눠서 룩백 윈도우와 포캐스트 호라이즌으로 나누어 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초록색으로 표시한 것이 예측 결과인데, 스태틱 데이터 셋에서 굉장히 높은 유사하게 데이터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 벤치마크 데이터들에 대해서 다른 모델과의 실험 결과 비교인데, 제안하는 모델이 다른 모델 대비 가장 높은 성능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테이블은 다변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 결과인데, 다양한 그 트랜스포머 계열의 모델보다도 가장 높은 성능을 달성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데이터에서 엔히트 그리고 뭐 ESTPormer나 FedPormer가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대부분 데이터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달성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변화 데이터 예측 태스크에서는 엔히트가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냈지만, 제안한 모델도 역시 현저히 우수한 성능으로 두 번째로 높은 성능을 갖는 모델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 조금 더 눈여겨볼 점은, 이 모델이 타임 인덱스 베이스드 모델이기 때문에 그 타임 인덱스 값에 데이타임 피처를 섞어주면, 피처를 좀더 반영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데이타임 피처를 추가하는 경우에 트레이닝 로스는 감소하지만 테스트 로스가 증가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논문의 저자는 이는 메타러닝 메모라이제이션 현상으로 각 테스트가 각각 상호 배타적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실험 결과를 얻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RR이라고 쓰여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 리그레서를 메타러닝을 수행하지 않고 단순한 리니어 레이어로 교체한 경우인데, 굉장히 높게 성능이 굉장히 나빠지게 됨을 알수 있고, 이 로컬로 표현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 리그레서를 메타러닝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단순한 리니어 레이어를 사용을 했는데, 단순한 그 레귤러라이저가 없는 리니어 레이어를 사용할 경우에 이와 같은 성능이 조금 더 나빠짐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컴퓨테이셔널 에피션시입니다. 화면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제안하는 모델이 파란색 표로 파란색 곡선으로 표기된 값인데, 가장 메모리랑 시간 측면에서 비교 대상 모델 대비 가장 낮은 결과 값을 얻게 되므로, 즉 효율성이 가장 좋은 모델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오늘 제안 말 소개해드린 논문은 타임 인덱스 기반 모델을 메타러닝을 활용을 해서 자동으로 리프레젠테이션 펑션을 학습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했고, 이를 통해서 높은 성능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제안한 모델은 로컬리 스테이셔너리 분포에 어댑팅할 수 있는 메타러닝 방법으로서, 넌 스테이셔너리한 타임 시리즈에서도 좋은 성능을 갖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크로스폼 리치 리그레서를 사용을 해서 메타러닝을 수행할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계산을 할수 있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문제에서 좋은 성능을 갖는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 대비 높은 성능을 달성하였다는 것이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